안녕하세요. 고등학 프로입니다. 오늘은 어프로치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프로치를 하실 때 러닝 어프로치를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러닝 어프로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는데요. 앞에 벙커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에 러프가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공을 굴릴 수 없는 상황이 꼭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럴 때 공을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실 줄 안다면 타수가 18홀을 돌면서 3타에서 5타 정도는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띄울 방법을 알려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인데요. 먼저 어드레스 때의 공 위치, 두 번째는 백스윙을 올릴 때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칠 수 있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칠 때 과감하게 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로 이 볼의 위치는 저희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 가운데 보통 많이 놓거나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는 우측에다 많이 놓는데요.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로프트 각이 세워지기 때문에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공을 놓으실 때 이렇게 내 명치보다 지금 제 마이크가 달려있는 이 부분보다 공이 하나 정도 왼쪽으로 가 있게끔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고요. 두 번째로 백스윙을 올렸을 때 이 로프트 각도가 공을 띄우려면 눕혀지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백스윙을 하면서부터 헤드 페이스를 눕혀주는 동작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측면에서 보셨을 때 자, 이 헤드를 돌리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눕혀주면서 뺀다는 느낌을 가져주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 손목 있죠? 이 손목에 보면은 저희가 장갑을 끼면 로고가 다 있어요. 이 로고가 평상시 러닝 어프로치를 하거나 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겠지만 공을 띄우실 때는 이 장갑의 로고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정면이 아닌 나를 바라보면서 백스윙을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칠 때는 일반적인 어프로치랑 똑같아요. 뭔가 내가 띄우려고 아마추어분들은 손목을 꺾어서 올린다든지 클럽을 이렇게 퍼 올리는 느낌의 스윙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로고가 나를 보게 백스윙을 잘 만들어놨으면 이 접힌 오른쪽 팔꿈치를 자신 있게 피면서 그냥 공을 똑같이 치듯이 맞춰주는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볼의 위치, 백스윙을 할 때 로프트의 각도, 그 다음에 칠 때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치는 이런 자신감이 세 개가 붙으면 저희가 공을 쉽게 띄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처음에 미스가 나게 되면 저희가 띄우는 어프로치가 좀 어려워지고 공이 이제 탑핑이 난다든지 뒷땅이 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차근차근 좀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공을 중앙보다 하나 왼쪽에 놔주고요.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똑같이 서줍니다. 이때 주의할 거는 헤드가 너무 세워져 있지 않게 어드레스를 하는 게 중요해요. 원래 본연의 각을 그대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 백스윙을 올리실 때 그냥 똑같이 올리지 마시고 이 로고가 나를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헤드가 눕혀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느낌으로 올린 다음 다운스윙을 자신 있게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공을 띄워서 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런도 적어지고 저희가 띄워서 공을 그린에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운드가 어디로 칠지도 예측이 좀 쉬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프로치 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. 제일 중요한 건 1번부터 2번,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돼야 이 모든 게 완성이 되고 1번이 잘못되게 되면 2번부터 3번은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1번부터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